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권력기관 권한 조정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권력기관 간에 그 특히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을 늘리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얼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한테는 앞으로 6개의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법무부령에서 더 이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6개의 범죄라는 거는 이 이제 그 큰 분류로 따지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관련한 거, 대형 범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 범죄 뭐 마약이나 수출입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범죄라고 하는데 사이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사실 이거 수사하라고 그러면 뭐 여기에 뭐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데 이 중에서 이제 법무부령으로 제한을 한다는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직 범죄와 부패 범죄의 경우입니다. 공직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직자 범죄. 공직자 범죄에 사실은 권력형 부패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잘 아시죠? 뭐 아직 출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공수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그 다음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7월 15일 날 원래 출범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출범 못할 것이다. 제가 벌써 세 달 정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출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거 언제 출범할지 모릅니다. 미래통합당이 잘만 대응한다면 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뭐 미래통합당에 기대를 저버리라고 어느 분이 댓글에 남겼던데 여하튼 미래통합당이 잘만 대응한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공수처 출범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아마 미래통합당에 그렇게 그 어떤 효과적인 저지책 같은 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든 간에 아마 상당히 늦게 연내에 뭐 출범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범하면 이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못합니다. 그건 공수처에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또 그 하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하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급 이하 이런 경우에는 또 경찰한테 맡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럼 4급 공직자만 수사하나? 뭐 검찰은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아니 뭐 저 수사 범위를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죠.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수사를 우리 지금 이 정부에서 정부 여러 수사기관이 있죠. 뭐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를 뭐 다들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인 곳이 어디냐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권한을 뺏어서 지금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에 넘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에 가 있는 수사가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최근에 그 대전에 물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TV에 막 물난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하는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의 모습이 그 오늘 아침에 보면 언론에 사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진짜 뭐 그럼 대전에 뭐 물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럼 뭐 그런데 그 모임도 참석하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무리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대전에 물난리가 자기 지역구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어디 가서 박수치고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뭐 웃고 뭐 이런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죠. 죄송하다. 그 자리는 이만저만한 자리였다. 라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항상 울고만 있으냐? 울고만 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전 중구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야 뭐 물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황운하 의원 말이 뭐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럼 뭐 대전에 자기 지역구에 문란이 났다고 해서 그럼 맨날 징징거리고 다니느냐? 뭐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장면이 들통났으면 적어도 반성을 하고 사과할 줄은 자세가 필요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황운하 의원 얘기를 꺼냈냐면 황운하 의원처럼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아서 현직 울산시장의 그 수사를 해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울산시장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공작적 수사를 한 사람 이건 누가 했습니까?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수사를 맡기면 수사 자체가 왜곡되거나 수사 자체가 어떤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그게 바로 경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최근의 일로는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4월 뭐 하순쯤에 처음 불거졌으니까 5, 6, 7, 3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100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간단한 사건이다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죠? 그거야 뭐 성추행 사건이니까 본인도 인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불러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 조사하고 거기 비서실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조사하면 끝날 일을 지금 아직까지도 도대체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또 뭐 오거돈 부산시장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런 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다. 이뿐이냐? 지금 뭐 박원순 시장 수사는 어제 보니까 또 법원이 그 휴대전화 포렌식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돼 있더군요. 지지부진하고 뭐 이래 됐다가 그냥 뭐 이게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울시 부산시 그 아주 간단한 수사입니다. 저보고 맡기라고 그러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사인데 이런 수사를 가지고 지금 주물딱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궁금한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수사들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물론 검찰에도 그런 수사가 있죠. 지금 뭐 검언유착 수사처럼 완전히 저 혐의도 없는 사람을 생사람 잡고 있는 그런 그 수사 검사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경찰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고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대거 뺏어가지고 경찰에 넘겨준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은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호받을 권리를 지금 이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직접 개인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형 범죄입니다. 권력자가 자기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걸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뭐 수억 내지 수십억을 어디에서 빼갔다 또는 뭐 그걸 돈을 먹었다 뭐 하는 이런 권력형 범죄들이 사실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과연 누가 수사하느냐. 그 수사권을 검찰한테서 뺏으면 결국 그런 권력형 범죄자들만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한을 뺏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는 할 능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그러면 권력형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권한 분산 내지는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들의 퇴임 후에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무능한 쪽에다가 수사권을 넘겨서 거기서 제대로 된 수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지금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글쎄 뭐 현재 그 워낙 그 뭐 여당이 압도적인 그런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막기는 어렵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최선의 방법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뭐 장외투쟁을 하든 SNS 장외투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니면 국민 여론을 하든 여론을 환기시키든 아니면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이 부당성을 국민들한테 직접 설파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저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뭐 그걸 미래통합당에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다. 미래통합당도 또 그런 능력이 잘 안 된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국가정보원도 뭐 개혁한다고 하고 대외안보정보원인가 뭐 이런 거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군요. 근데 국가정보원 벌써 이름 몇 번째 바꿉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그러고 나서 이번에 대외안보정보원. 그 이름 바뀌어서 국정원이 뭐 나아진 거 있습니까? 옛날의 중앙정보부가 나아진 거 있습니까? 나아진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권한만 축소돼 있고요. 지금 국정원이 뭐 제대로 하는 일이 과연 있는가?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 그거 안내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외에 제대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정원인데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름 바꾸면 명함 다시 새겨야죠. 그 뭐 원훈 뭐 이런 것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 대공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뭐 수사 범위 축소, 뭐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건 범죄자다. 그리고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얘기를 했는데 대공수사의 기능이나 역할이 약화되면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간첩이 좋아지죠. 우리 사회에 이제 간첩 잡았다 이런 소리는 아마 앞으로 당분간 못 들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 역량이 국가정보원을 가지고서도 간첩을 제대로 지금 못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보다 훨씬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찰에 그걸 맡겼을 경우 과연 간첩을 잡을 수 있을 거지. 물론 이 정부에서는 저는 뭐 간첩을 잡을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뀔지라도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간첩을 잡을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능력이 되느냐. 저는 뭐 한때 그 기자 시절에 이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그 이 기사를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실제 간첩 출신들도 여러 명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래로 공작을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약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간첩 출신들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간첩은요 그냥 뭐 가서 이렇게 나 간첩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간첩은 굉장히 암약을 합니다. 고정간첩이든 아니면 직파간첩이든 아니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든 간에 암약을 하는데 이 암약하는 간첩을 붙잡으려면 공작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첩을 내려보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계된 다른 간첩을 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둘이 접선하도록 하고 활동 범위를 여기서 넓혀가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 있는 간첩을 한 사람 잡으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다시 내려오는 간첩 또는 국내에 있는 다른 간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공작이죠. 왜냐하면 간첩을 잡아놓고 이 사람 하나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간첩을 잡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체포하고서도 체포하지 않은 것처럼 풀어주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간첩 수사인데 그런 공작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쩌다 간첩이 하나 눈에 띄어도 그 간첩 하나 외에는 못 잡습니다. 이거는 간첩 수사에 대한 역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요인에 따라서 그리고 뭐 정부가 이제 일이 바뀌고 뭐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현재 약화됐다. 요새 간첩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경찰에 넘긴다. 그러면 대공수사 역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결국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 빼앗아서 능력도 없고 또 의지도 불투명한 그런 곳에 수사를 맡긴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간첩만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수사 범위 조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량을 부족하게 하는 역량이 없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거는 결국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기존의 약간의 능력 있고 힘 있는 기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러면 결국 좋아지는 것은 권력형 범죄자나 아니면 간첩만 좋아지는 이런 일을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대로 이런 부분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그거는 역시 뭐 여론 환기고, 역시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투표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투표라는 것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놨다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